안녕하세요. 나은 빛과 함께하는 발목 염좌에 도움되는 준비운동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활체육 동호인과 그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상 부위로 1위가 발목 부상으로 나타났습니다. 발목 부상을 나타낼 때 준비운동이 부족해서 좀 발목 부상이 좀 많이 있고 있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준비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운동이 진행될 때 그 우측에 보이는 화면처럼 저희 심박수와 칼로리도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같이 좀 진행하였습니다.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으로 무릎 처음에 가볍게 들어 올려 볼게요. 바닥을 꾹 눌러 주시고요.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경쾌하게 무릎 조금씩 속도도 조금 더 높여보고 호흡도 후 내쉬면 되겠습니다. 자, 좀 불편한 다리가 있으면 가볍게 손으로 잡아당겨서 가슴까지 당겨주시고요.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춰보는 게 좋겠습니다. 가볍게 좌우로 하나. 네, 좌우 균형 잘 맞고요. 네, 굉장히 좀 좋습니다. 내 몸을 좀 깨우는 거니까 경쾌하게 해주시고요. 자, 다음은 양 발을 넓혀주시고요.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자, 허벅지의 안쪽을 스트레칭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팔꿈치로 안쪽을 밀어줬을 때가 허벅지 안쪽이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깊게 앉았다가 올라오면서 훅 앉았다가 훅. 자, 경쾌하게 두 번 더. 네. 자, 다음은 허벅지 안쪽을 앞쪽을 조금 더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.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쭉 늘려줄게요. 좌우로 균형이 깨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사진 찍는 자세 그대로 엉덩이 뒤쪽에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고요.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발 전체로 지면을 잘 눌러주세요. 다음은 정면을 보시고요. 가볍게 좌우로 골반은 고정해 주시고 몸통이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좌우로. 자, 인디가 안 돼 있어요. 평상시에 몸통을 돌리는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등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경쾌하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호흡 좀 골라주시고요. 그대로 오른손을 머리 뒤에 대시고 양발 다리 조금 넓히셔서 그대로 팔꿈치가 하늘 방향을 볼 수 있게 갈비뼈를 사이사이를 늘린다고 생각하시고요. 가볍게 쭉 늘리셨다가 돌아오고 늘렸다가 돌아오고 늘렸다가 돌아오고 잘 풀린 것 같으세요? 자, 반대쪽도. 팔꿈치가 앞쪽으로 가면 조금 많이 굳어있는 편인 거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늘려주시고 호흡은 편안하게 멈추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팔을 그대로 펼치시면서 가슴과 후면 삼각근이 같이 풀어질 수 있도록 앞에서 쭉 안아주시면 되겠고요. 뒤로 펼쳤다가 안았다가 펼쳤다가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만 더. 네, 좋습니다. 가볍게 어깨 잡으시고 돌려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반대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좀 더 크게 돌려보고요. 이때 팔만 돌리는 것보다 견갑골도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반대로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그대로 양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였다가 쭉 올렸다가 떨기고요. 쭉 올렸다가 떨기십니다. 여섯 번만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그대로 팔 쭉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요. 그대로 하늘 높이 쭉 당겼다 올렸다가 떨기고 한 번 더 쭉 끌어올렸다가 떨겨주시면 되겠어요. 자, 다음 목 그대로 가볍게 잡아서 앞쪽으로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낮춰주시고요. 다음은 정면 보시면서 뒤쪽으로 젖히면서 그대로 턱 밑을 가볍게 밀어주세요. 자, 호흡 고르면서 정면 보시고 오른손으로 반대편 머리 잡아당겨주시면서 쭉 늘려주시고 이때 어깨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대각선 방향 편하게 호흡하시고
다시 정면 보시고 호흡 골라주시고 반대편 손으로 가볍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반대로 낮춰주시고요. 대각선. 자, 다음은 가볍게 뛸 거예요. 가볍게 바닥에서 어깨도 힘 풀어주시고 무릎도 너무 힘 많이 주지 마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그 다음 양팔을 옆으로 넓혀볼게요. 하나, 둘, 최대한 멀리 바깥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멀리 던져주시고요. 다섯 번만 더. 하나, 평소 많이 쓰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세 번 더. 하나, 둘, 셋. 자, 자리를 해서 가볍게 뛰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좀 더 빠르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여. 마지막 좀 더 빠르게. 하나, 무릎 올리시고요. 하나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숨 차죠? 호흡 골라보겠습니다.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몸 한번 가볍게 툭툭 털어주시고요. 어디 불편한 부위였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올라오시면서 고르고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내 몸이 발에서부터 목 있는 부위까지 불편한 부위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실 건데요. 어떠셨어요? 지금 불편한 부위 있으세요? 네. 지금 뭐 심박수도 굉장히 뭐 한 100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요. 뭐 심박수 50에서 60, 중간중간에는 뭐 60씩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동이 된 것 같나요? 네,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